赤い。 응? 赤い 仮面の V3。 아니 너 말고. 형식번호 MSN04 아까이. 이 기체는 수륙양용 MS로 지온 공국 최고의 모빌 슈트 제도기업이었던 지오닉사가 만든 기체입니다. 오데사 방위작전의 실패로 지온군은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수세에 몰립니다. 이때 화이트 베이스를 추적하던 샤 아즈나블의 앵글러 부대가 연방군의 총지휘부인 자브로의 입구를 발견하고 지온은 자브로를 직접 공격하기로 하지요. 이때 활약한 것이 바로 수중형 모빌 슈트였습니다. 지온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뉴욕 등 북미 지역에서 남미에 있는 자브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중용 기체가 현실력이었죠. 원래 지원 공국의 슈룽양용 MS는 고크를 만든 치메트사, 지고크를 만든 MIP의 두 회사가 만든 것이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고크는 긴급히 생산하는 바람에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실전에서는 설계 사양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죠. 반면 MIP사의 지고크는 훌륭한 성능을 보였지만 그만큼 제조 비용이 높았기에 자원이 부족한 지원에게 썩 매력적인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지온의 작전을 위해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체가 필수적이었죠. 지오닉사는 이 틈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쿠2를 베이스로 한 수용 기체인 아까이를 투입. 치메트와 MIP가 가진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데 성공하죠. 아까이의 매력은 뛰어난 정비성과 낮은 제조 비용이었습니다. 자쿠 자체가 상대적으로 싼 기체인데다가 대량 양산되었기 때문에 단가는 더 낮았으며 수중용이긴 하지만 자쿠와 호환되는 부품이 많아 정비성도 뛰어났죠. 또한 수중용 부품은 지고크의 것을 사용하는데 이미 개발된 기체에 검증이 끝난 수중용 기체 부품을 사용해서 지고크보다 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번호는 더 빠릅니다. 이 기체는 이렇게 약 60기 정도 생산되어 은밀성을 활용한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지요. 기본 무장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머리에 장착된 4문의 105mm 발간포는 자쿠 머신건의 것과 같은 것을 쓰지요. 즉 자쿠에게 보급된 탄약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자쿠 머신건 4개를 한꺼번에 쏘는지라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건담에게는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외의 무장은 플래시블 배로드림을 채용한 양팔에 몰려있습니다. 왼팔에는 미사일 런처 6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장탄수는 총 14발에 불과하지요. 오른팔에는 메가 입자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출력 문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 기가 장착되어 있으나 간혹가다 두 개 장착한 기체도 나오지요. 또한 양팔에는 근접전염 병장인 아이언 넬이 장착되어 있지요. 신축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 전투 시에만 꺼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굴의 천정이나 벽을 찍어가면서 험난한 지형 지물을 이동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팔을 분리한 후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도 있지요. 코피슨 건담계에선 정말 드물다고 하는 복좌식인데 일부 서적에는 건담계 최초란 설정도 있습니다. 뭐 건담계 설정이라는 게 무슨 외전이 나와서 인기를 끌면 이런 최초라는 타이틀쯤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파일럿 혼자서도 조작이 가능한데 굳이 복좌식인 이유는 우선 훈련 목적으로 될 수 있겠지요. 한 사람은 조종을 하고 한 사람은 교육을 하는 목적 또는 정찰할 때 한 사람은 조종 한 사람은 정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체가 잠입에 적합했던 이유는 엔진 형식 때문이죠. 아까이의 엔진은 자쿠의 것을 개량한 것이 두 기 장착되어 있는데 자쿠와의 차이점이라면 원래 공냉식 엔진이던 것을 수중이란 환경에 맞춰 순행식으로 바꾼 것이죠.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행식 쿨러가 소음이 적고 효율은 더 낮지요? 두 기를 단 이유는 전투를 위한 출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전투가 목적이 아니라 항행이 목적인 기체는 한 기만 장착하기도 했으며 한 기만 장착한 개체는 냉각 효율이 좋아서 열 감지 센서 등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군부에서 이슈가 되어 기체의 전파 흡음재를 도포한다던가 습지에서 활약하기 위해 다크브라운 계열의 도료가 도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기체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파생형은 나왔지만 후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물장갑이라는 겁니다. 일설에는 건담계에 나오는 모든 기체 중에서 가장 장갑이 얇단 말도 있죠. 그렇다면 적의 공격을 피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정작 프레임인 자쿠가 수중용으로 개발된 기체가 아니었기에 육상에선 지고크와 고크보다 기동성이 좋았지만 정작 주무대인 수중에서의 운동성이 그리 좋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아까이는 건담 본편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작전 지휘관 샤아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후 건담에게 내기가 한순간에 격파당했지요. 극장판 2편 에전사에선 아카나의 기체가 도망치다가 모빌 슈트 아닌 61식 전차의 주포에 격파당합니다. 하지만 외전에선 좀 상황이 낫지요.
기동사 건담 공발소대에선 오른손이 파괴된 아까이와 카렌의 육전한 건담이 교전하는데, 여기서 아까이는 카렌기의 머리를 부수는 활약을 보이지만 그 활약에 무색하게 바로 격파당합니다. 기동사 건담 더블제타에서는 사이드3의 클론이 타이거 바움에서 무려 하만칸이 탑승하여 지고크를 조종하는 지도와 일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하만은 아까이의 경량이란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지요. 단 이 기체는 소유자인 스탄파 하로이가 개량한 기체라서 그런지 호버링이 가능한데, 그래서 아까이의 활약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동사 건담 썬더볼트에서는 지금까지의 안스판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양한 장비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화염방사기, 타연장, 로켓런처, 개량, 자쿠머신건, 개량, 히트호크를 사용, 지금까지 아까이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특수부대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다르기는 정찰형으로 개조되었는데 작중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죠. 본편보다 꽤 활약한 거 아닌가요? 파일럿만 잘 만나면 얼마든지 활약할 수 있는 우리의 아까이였습니다. 보통 작중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 로봇은 특히 건담기에선 정말 인기가 없게 마련인데, 아까이는 이런 공식에서 완전히 예외입니다. 심지어 보통 건담의 설정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건담 팬들은 설정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 기체만은 설정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이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폭렬 갑전으로 유명한 만화가인 오와다 히데케 만화 기동사 건담시에서는 아까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귀여움을 보여줍니다. 작중에서 등장하지 않아도 포스를 뽐내며 작품에서도 한 몫을 톡톡히 하지요. 만화가 소노 요시로도 아까이를 사랑하는 작가로 유명하죠. 2007년작인 기동사 건담 아까이, 북미행단 2250마일은 물론 2013년엔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언 아까이란 만화도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 아까이만이 아니라 특촬 히어로처럼 그려진 다른 모빌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엔 아까이 박사 연작이도 했죠. 이 작품에선 지오닉스의 자회사인 스위넨사가 개발한 시작형 아까이, 프로토타입 아까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장인 요한 스위넨이 직접 설계한 기체이기도 하죠. 이렇게 컬처적인 인기가 높다 보니 본편에선 약한 아까이가 게임에선 이외로 강하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팬서비스가 풍부한 편입니다. 게다가 아까이는 이외의 강점이 있죠. 그 넘쳐나는 귀여움입니다. 보통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 여성 쪽을 건담의 세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작전을 펼치게 되지요. 안 그러면 결혼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 버려지거나 혹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건프라에 돈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반쪽에게 건프라를 포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까이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면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흥미를 갖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이 기체는 설정 같은 걸 굳이 따지는 기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마음대로 개조하며 굴렸는데, 이런 상황을 썰라이즈, 반다이도 잘 아는 것인지 모형전사, 건프라 빌더즈 비기닝치에 베아가이가 등장하더니 건담 빌드파이터즈, 건담 빌드파이터즈 트라이에서는 이를 베이스로 개조한 기체, 아예 완전히 인형처럼 개조한 베아가이 상이 등장하죠. 디자인부터가 여성 팬들을 노린 기체 같은데 실제로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인지 이후 시리즈에도 개근하는 마스코트가 되었죠. 후속작인 트라이에서는 베아가이 F라는 개량형도 등장하는데 등에 뿌띠가이라는 이름의 소형 베아가이를 태운 것이 인상적이죠. 빌드파이터즈 1쿨 엔딩에서는 치나가 베아가이 코스프레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프라모델로 발매될 정도죠. 다만 반다이가 여성형 프라모델을 만드는 능력은 고토 오브 기아보다 떨어지기 때문인지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베아가이 상은 인기가 정말 좋아서 그런지 정말 베리에이션도 풍부하죠. 아마 반다이의 숨겨진 효자 상품이 아닐까요? 여하튼 아까이는 그렇게 활약을 못한 건지 잘한 건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컬트적인 인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모았지요. 심지어 몇 안 되는 프라모델도 상당히 품질이 좋으며 아까이의 트레이드마크인 쪼그려 안기는 어떤 키트든 반드시 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만 마스터그레이드의 광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멋진 모빌슈를 판다는 게 아니라 마스코트를 판다는 개념이며, 그래서인지 몰라도 파생기의 마스코트는 제조가 많이 되는데 본체인 아까이는 기본형 외에는 모형화가 안 되어 있지요. 이 제품은 앙케이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화된 것인데 정말 상당히 안 팔려서 반다이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이게 인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